네, 저도요. 허준 선배님. 아, 진짜 2년 차가 어디서. 명의 등극! 와우, 아주 또르쏘가 민투했더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 눈뜨게 하는 기적의 의사가 나타났다고. 야, 이거 운발 좋으시네. 어쩌다 주영호 선수같이 유명한 사람이 딱 걸려서 하루아침에 저승사자에서 예수님으로 황골탈 태. 와우, 할렐루야. 허준? 선생님 성함이 허준이세요? 예, 그런데요? 어머, 선생님이 맞나 보네. 그 명이라는 교수님이. 어머, 이분이 맞네. 성함도 허준이야. 허준! 어머, 선생님! 자자자자자자자자! 조용!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마토? 마토이 뭐야? 아, 마치 통증학과 구호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마통. 전혀 안 아픈 거. 10은 진짜 죽을 만큼 아픈 거. 골라보세요. 이거. 에? 아유, 할머니 지금 이하불이 아니신데? 아, 카메라빨 말빨 쩐다. 방송 체질. 뭘 적으세요? 야, 기석이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 기석이 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와, 집중. 아, 종일 시프 환자 결과 나왔냐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자, 폭탄주 완성됐습니다. 자, 족발 나왔습니다. 와, 야, 아, 개운하시고 저도 어떻게 좀 그게 뭐 차 교수님 오시고 팬이 좀 다이나믹 해졌잖아요. 배우는 재미, 보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진짜 재미. 잘 어울리네. 아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준 선생님! 예. 애를 태우잖아.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설 오브 레전드 교수님이었어. 별명이 닥터 십쇼! 딱 보면 척하고 나오거든. 근데 교수님, 이 환자 진짜 시파. 직접으로 할까요? 과장님이 시영 미래 맘이잖아요. 애도합니다. 전공의를 전공의로 굴리지 못하는 펠로에 비해.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진짜 저, 저만 굴리고 그러실 거 아니죠? 아니죠? 사랑합니다. 우리 삶은 고통과 함께 점